2024년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? 먼저 2월, 청년들의 주택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등장할 예정입니다. 기존 청년청약통장은 연소득 3,600만 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로 등장한 청년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무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. 또 월 납입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, 4.3%의 이자율에서 4.5%의 이자율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청약통장을 전환하고 싶은 사람은 기존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.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, 납입금액, 납입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.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50%를 지원하는 사업도 생겼는데요. 해당 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까지 1인당 최대 연 3회 할인이 가능해 청년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K-패스가 5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. 현행 알뜰교통카드와는 달리 K-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된 적립률로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.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일반은 적립률 20%, 1회당 적립금액이 300원으로 월 최대 적립금액 18,000원, 청년은 30%로 450원, 27,000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53%로 800원, 48,000원이라고 합니다.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.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.